오늘의 동화, 아버지를 찾은 아들. 먼 옛날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겐데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아주 힘이 셌어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겐데아이가 임신한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딜 좀 다녀와야겠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요? 남편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셀레멕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그 사람이 아주 힘에 세다고 하더군. 그와 겨루어 보려고 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힘겨루기를 하러 갈 이유가 있나요? 도중에 죽을지도 몰라요. 뱃속에 곧 태어날 아기도 있는데.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알고도 내가 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어? 뒤에서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 난 갈 거야.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나무 일곱 뭉치를 해놓으세요. 남편은 열심히 나무를 했지만 여섯 뭉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것 보세요. 당신은 여섯 뭉치밖에 못했어요. 당신은 강하지 않으니까 가지 마세요. 영웅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따위는 듣지 않아. 난 갈 테니까 신발이나 하나 만들어줘. 아내는 남편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컸어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신발을 줄여야 했습니다. 겐데아이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컸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몰라요. 문득 눈앞에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겐데아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노파가 혼자 있었습니다. 노파는 쇠를 달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파는 겐데아이에게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로 몸을 데우게나. 겐데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 겐데아이를 향해 내뿜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겐데아이의 얼굴이 탔어요. 저녁이 되자 셀레메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곰을 잡았는데 모두 두 마리였습니다. 하나는 허리에 차고 하나는 손에 들고 있었지요. 셀레메게는 겐데아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곰을 던졌습니다. 겐데아이는 곰을 받기는 했지만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겐데아이는 벌떡 일어나 셀레메게를 향해 곰을 던졌습니다. 셀레메게는 그 곰을 받아 다시 겐데아이에게 던졌지요. 겐데아이는 다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셀레메게가 말했습니다. 우리 힘을 거루어 보자. 두 사람은 곰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겐데아이가 벗기기 시작했지만 속도는 셀레메게가 빨랐습니다. 겐데아이가 곰의 가죽을 다 벗겼을 때에 셀레메게는 이미 가죽을 벗기고 솥에 넣은 다음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었지요. 겐데아이가 곰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을 때 셀렘에게는 이미 곰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겐데아이가 곰을 다 끓여 먹으려고 할 때 셀렘에게는 이미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 겐데아이는 고기를 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양이 많아서 먹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고기를 다 먹었어요. 겐데아이는 힘겨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셀렘에게가 겐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을 줄 테니 그것을 해라. 셀렘에게는 겐데아이를 데리고 물고기를 말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기에서 패한 겐데아이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셀렘에게는 겐데아이에게 망치를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까마귀들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망치로 때려서 잡아라. 한편 겐데아이의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남편인 겐데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덧 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나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너의 아버지는 죽었어.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이 뭔가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이름은 겐데아이였어. 아이는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듯이 몇 번이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어요. 너의 아버지는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며칠 뒤 아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고집을 피우며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무를 7뭉치 해놓아라. 아이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루 만에 7뭉치 나무를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먼 길을 갈 때 필요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늘려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보다 더 강했단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약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던 중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이는 근방에서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노파가 하나 있었는데 쇠를 달구고 있었어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는지요? 노파가 벌겋게 달군 쇠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몸을 좀 데우거라. 아이는 그 쇠를 받아 입에 물고 노파를 향해 훅 하고 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파의 얼굴이 탔어요. 밤이 되자 셀렘에게가 곰 두 마리를 잡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곰 한 마리를 던졌습니다. 아이는 곰을 받아 셀렘에게 던졌어요.
봄을 받은 셀렘에게는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셀렘에게는 한 마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마리를 아이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내기를 할까? 둘은 동시에 곰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셀렘에게가 어깨까지 가죽을 벗겼을 때 아이는 벌써 가죽을 다 벗기고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셀렘에게가 곰의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아이는 이미 고기를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승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셀렘에게는 아이에게 춤추고 노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셀렘에게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창이 줄지어 꽂혀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창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창 앞에 섰을 때 셀렘에게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것이지요. 아이는 마지막 창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셀렘에게는 다시 창에 찔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아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던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한쪽 손이 묶여 있고 다른 한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묶인 손을 풀어주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뭔가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겐데아이라고 한단다. 아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셀렘에게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셀렘에게 배에서 오랫동안 망치를 들고 까마귀를 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자루에 넣어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너의 아버지는 찾았느냐? 그러자 아들은 자루를 내려놓고 겐데아이가 그 자루 속에서 나와 아내를 포옹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뱃사공이 된 왕.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아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어요. 그래도 마음씨 착한 부부는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었지요. 부부는 날마다 알라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꿈속에서 알라신을 만났어요. 알라신은 농부에게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이 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열 달 후 농부의 아내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무렵 농부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상인으로 변장하고 마을을 살피러 왔습니다. 왕은 농부의 아기가 커서 공주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매우 노여워했어요. 하나뿐인 귀한 딸을 저런 가난뱅이의 아들에게 주다니 말도 안 될 소리지. 왕은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아주 총명한 아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제게 맡기시면 세계 곳곳을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부 부부는 아기를 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했지만 아기의 앞날을 생각해서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낡은 상자에 아기를 눕히고 강물에 띄워 보냈지요. 왕은 심술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귀한 딸을 농사꾼 아들에게 시집 보낼 일은 없겠지. 밤 하늘의 달림도 별림도 왕의 심술에 놀라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강물에 떠내려가자 왕은 안심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가 강물에 실려온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부는 얼른 상자를 건져올려 덮개를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들어있다니. 상자 속에는 귀여운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아기를 안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걸 알고 알라신이 주신 선물이 분명하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부인은 아기를 감싸안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좋은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상인으로 변장하고 나라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왕은 작은 마을에서 늠름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청년을 발견했어요. 저런 청년이라면 공주의 배필로 삼아도 좋겠군. 그래서 청년의 부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군요. 그러자 청년의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라신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보배랍니다. 낡은 상자 속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왔지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청년을 없애야 해. 왕은 간사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이여, 이 편지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면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걸세. 청년은 왕이 건넨 편지를 가지고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어느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가까이 보이는 오두막집에 들러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사정했어요. 사실 그곳은 도둑들이 사는 소굴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청년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도둑들은 청년의 짐을 뒤지자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둑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청년을 즉시 죽여라. 도둑들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게 될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슬쩍 바꿔놓았답니다. 먼 길을 달려 왕궁에 도착한 청년은 왕비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청년을 공주와 즉시 결혼시켜라.
왕비는 청년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비록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지혜롭고 믿음직해 보이는 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공주도 청년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왕비는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했고 공주와 청년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공주와 결혼한 청년을 보자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청년이 결국 내 사위가 되어 있다니. 왕은 또다시 청년을 없앨 궁리를 했습니다. 공주의 남편이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동쪽 나라 끝에 사는 거인의 황금빛 머리카락 세오를 구해오너라. 청년은 거인이 사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청년은 동쪽 나라 끝 어느 커다란 성 앞에 도착했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이 사는 곳을 아시오? 청년은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의 아홉 고개를 넘어가면 만날 수 있다오. 젊은이, 그 거인을 만나거든 우리 성 안의 은빛샘이 지금은 왜 바짝 말라버렸는지 알아봐 주시오. 청년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산을 지키고 있는 산지기를 만났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이 사는 곳을 아시오? 청년은 산지기에게 물었습니다. 그 거인은 이 고개 넘어 강을 건너면 만날 수 있다오. 젊은이, 그 거인을 만나거든 황금사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는지 알아봐 주시오. 청년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강가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의 집이 나올 겁니다. 청년은 늙은 뱃사공에게 갔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를 좀 태워주시오. 나는 이 강에서 노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노를 저어야 하는지 알아봐 준다면 강을 건너게 해주겠소. 청년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강을 건넌 청년은 살금살금 거인의 집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거인은 늙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얘야, 은빛샘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왜 그럴까? 그야, 샘이 솟는 곳에 두꺼비가 앉아있어 그렇지요. 그럼 황금사과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 그야, 쥐가 뿌리를 갉아먹어서 그렇지요. 그럼 강의 뱃사공은 언제쯤 노젓기를 멈출 수 있을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에게 노를 건네주면 되지요. 그 말을 엿들은 청년은 거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인의 머리카락 새우를 뽑아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문지기와 산지기, 뱃사공에게 답을 알려주었지요. 청년이 거인의 머리카락을 구해오자 왕은 시큰둥해져 또다시 청년을 없앨 궁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청년은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배하, 동쪽 나라 끝에 있는 강을 건너면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배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면 뱃사공이 강을 건너게 해준답니다. 왕은 당장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인의 집 앞을 흐르는 강에서 노를 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청년은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위를 닮은 사람. 노을이 퍼져가는 저녁 무렵 어니세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절벽에 있는 바위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자상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같았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어니세트에게 큰 바위 얼굴의 전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거래.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인물은 없었단다. 그 뒤로 어니세트는 자신도 큰 바위 얼굴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도 만나고 싶었지요. 어니세트는 큰 바위 얼굴처럼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잘 따르고 이웃에게도 친절했지요. 또한 부지런하고 총명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대.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사업가가 오는 날 어니세트는 광장으로 갔어요. 사업가가 마차에서 내리자 거지가 다가가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차갑게 얼굴을 돌렸지요.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달라. 어니세트는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느덧 어니세트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진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래. 큰 싸움에서 이긴 장군이라니까 이번엔 믿을 만한 소문이야. 마을 사람들의 말에 어니세트는 혹시나 하며 기대했습니다. 장군이 오는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어요. 장군은 커다란 말을 타고 씩씩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다정함이라곤 찾아보기 힘든걸. 어니세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니세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된 어니세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어니세트의 설교는 언제나 감동적이야. 어니세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번엔 정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일 거야. 우리 마을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면 굉장한 영광이지. 사람들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정치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어니세트도 기차역으로 나갔어요. 정치인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정치인 역시 큰 바위 얼굴처럼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정치인을 향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은 이루어지기 힘들구나. 어니세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세월이 흘러 어니세트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맑고 미소도 환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니세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시인이 어니세트를 찾아왔어요.
시인은 어니세트와 대화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시인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어니세트에게 밝혔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니세트는 시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니세트는 시인과 함께 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니세트가 늘 설교를 하는 자리였어요. 시인은 어니세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시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시인은 마음먹은 듯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니세트 씨야말로 전설 속 큰 바위 얼굴 인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똑같은데? 큰 바위 얼굴과 어니세트의 얼굴이 저녁 햇살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며 발전해 나가는 어니세트가 큰 바위 얼굴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올라간 쌍둥이. 지하 세계의 신들은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운아프 쌍둥이가 쿵쾅거리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되겠어. 쌍둥이를 없애버려야지. 지하 세계의 신들은 올빼미를 시켜 쌍둥이를 땅속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와, 여기가 신기한 땅속 나라구나. 쌍둥이는 뭐든지 집어삼키는 물살을 헤치고 뾰족뾰족 발을 찔러대는 가시밭길을 지나서 새빨간 피가 콸콸 흐르는 강을 건너서 지하 세계의 신들 앞에 섰습니다. 요 녀석들 봐라. 위험을 잘도 피해서 여기까지 왔군. 지하 세계의 신들은 쌍둥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붙은 횃불을 휙 던졌어요. 그 횃불을 밤새 잘 지키거라. 불을 꺼트리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쌍둥이가 밤을 꼬박 새우며 지켰지만 불은 새벽녘에 스르륵 꺼지고 말았어요. 불을 꺼트렸으니 너희를 죽여도 할 말 없지. 지하 세계의 신들은 쌍둥이를 죽인 후 머리를 잘라 나무에 열매처럼 매달았습니다. 이젠 좀 조용히 살 수 있겠군. 쌍둥이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지하 세계에 사는 스퀵이라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어머, 열매들이 탐스럽네. 어느 것이 맛있을까? 스퀵이 열매를 따려고 손을 대자 열매가 퇴하고 스퀵의 손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글쎄 그 일로 스퀵은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스퀵의 아버지는 펄펄 뛰며 딸을 내쫓았어요. 난 이제 어떡하지? 스퀵은 지하 세계를 떠나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쌍둥이네 집을 찾아갔지요. 저는 운아프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날부터 스퀵은 쌍둥이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참 뒤 스퀵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니, 또 쌍둥이잖아. 쌍둥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새로 태어난 쌍둥이도 예전 쌍둥이처럼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쿵쾅쿵쾅 날마다 정신없이 뛰어다녔지요.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시끄러워 못 살겠네. 지하 세계의 신들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은 또 올빼미를 시켜 쌍둥이를 땅속으로 꿰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횃불을 지키게 했지요. 이번에도 새벽녘에 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쌍둥이는 앵무새의 붉은 깃털로 횃불이 계속 타는 것처럼 꾸몄어요. 지하 세계의 신들은 깜빡 속고 말았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은 약이 잔뜩 올라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날카로운 칼을 집에 넣으면 못 빠져나오겠지. 하지만 쌍둥이는 꾀를 써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드름이 꽁꽁한 추운 집에서도 나올 수 있나 보자. 하지만 쌍둥이는 고드름이 꽁꽁한 추운 집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넘실대는 불의 집에서도 사흘 굶은 표범이 날뛰는 집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휴, 저 얄미운 쌍둥이 녀석들. 이번에는 쌍둥이를 박쥐의 집에 집어넣었어요. 코가 칼처럼 생긴 박쥐떼가 달려들었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의 목이 댕겅 떨어졌어요. 그런데 목이 잘린 쌍둥이 몸 위에 호박을 얹자 다시 살아났답니다. 엄청 끈질긴 아이들이야. 지하 세계의 신들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쌍둥이에게 명령했어요. 자, 이걸 뛰어넘어 봐. 이번만은 쌍둥이도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은 불구덩이에 빠져 죽은 쌍둥이의 뼈를 갈아 강에 뿌렸습니다. 이젠 조용히 쉴 수 있겠군. 그런데 강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일더니 쌍둥이가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못된 신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겠지? 쌍둥이는 서로 마주보며 씩 웃었습니다. 쌍둥이는 마술새로 꾸미고 신들을 찾아갔지요. 멋진 춤과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은 쌍둥이를 몰라보고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더 멋진 마술이 있습니다. 쌍둥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죽였다가 감쪽같이 살려내는 마술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신기한 마술이군.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쌍둥이는 신들의 왕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물론 다시 살려내지는 않았지요. 이제 지하세계의 왕은 죽었다. 나머지 신들로 빨리 지하세계를 떠나라. 신들은 겁을 먹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할 일을 끝냈으니 우리도 떠나자. 하늘로 올라간 쌍둥이는 나란히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혀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마야 문명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태양을 없앤 용사.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밤이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이야기와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움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늘에 갑자기 두 개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떴고 땅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이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농작물은 말라붙었고 심지어 강물까지 마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했지만 농작물과 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피한 사람들도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줄어들고 동물들도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쓰러졌어요. 하루는 족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소. 저 태양을 하나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야. 족장은 마을 사람들과 오랜 의논을 한 끝에 태양을 없앨 용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족장은 몸이 건강하고 젊은 용사 9명을 뽑았어요. 족장은 이들과 함께 태양 하나를 없애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족장과 9명의 용사는 무작정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태양 가까이에 가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족장과 9명의 용사는 태양이 사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족장은 9명의 용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떠날 때 젊었던 용사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 더 이상 모험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안 되겠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태양을 하나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났던 족장과 9명의 용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 가난아이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어요. 아버지 쉬세요.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족장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족장의 아들은 가난아기가 있는 용사를 뽑았어요. 이들은 등에 아기를 업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늙어서 더 이상 태양 찾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임무를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등에 업혀서 출발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젊을 때 태양을 찾아 떠났던 늙은 용사들이 업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저 산이야.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용사들은 산 꼭대기에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처럼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는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 모험을 하면서 그날을 위해 배운 활솜씨를 뽐낼 때가 된 것입니다. 용사들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팽팽한 활에 화살을 먹였어요. 산 꼭대기에는 깊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10명의 젊은이들은 동시에 한 태양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10개의 화살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10명의 젊은이와 10명의 늙은이들의 눈길은 오직 화살에 꽂혔습니다. 얼마 후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쩌면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 하나가 많은 조각으로 부서져 하늘에 흩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어느새 하나의 태양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열 명의 젊은이와 열 명의 늙은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대에 걸친 일이 마침내 성공한 것이에요. 용사들은 오랫동안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은 어느새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넘어갔어요. 저걸 좀 봐. 누군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어두운 하늘 여기저기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밤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화살을 맞아 부서지면서 그 조각들이 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환한 달이 되었습니다. 달은 둥근 웃음을 지으며 세상을 비추었답니다. 나이 먹은 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을 마쳤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용사들은 아버지를 업고 달이 환하게 비치는 산길을 따라 걸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오딘. 까마득한 옛날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 나라가 북쪽에, 지글지글 불꽃 나라가 남쪽에 있었지요. 어느 날 얼음과 불꽃이 한 가운데서 딱 만났습니다. 그러자 얼음 속에서 서리 거인이 태어났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이 거인의 이름은 이미르였어요. 암소 아우둠라도 얼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살았어요. 배가 부르면 쿨쿨 잠만 잤는데 이때 흘린 겨드랑이 땀에서 아들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같이 못생기고 사나운 이 아이들이 바로 거인족의 조상이랍니다. 아우둠라는 얼음을 핥아먹었습니다. 핥고 또 핥자 이튿날에 남자의 머리가 불쑥 솟아나왔어요. 사흘째에는 부리라는 신이 몸을 드러냈지요. 부리는 혼자서 보르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르는 여자 거인과 결혼해서 오딘, 빌리, 베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야? 온통 거인들 뿐이잖아? 다 자란 오딘이 여기저기 둘러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미르가 겨드랑이에서 계속 땀을 흘려 날마다 거인들이 꾸역꾸역 늘어났거든요. 이러다간 세상이 거인들의 것이 되고 말겠어. 게다가 거인들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오딘 형제에게 싸움을 걸곤 했습니다. 안 되겠다. 먼저 이미르부터 없애야겠어. 어느 날 이미르가 낮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오딘 형제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에이, 이 칼을 받아라. 칼을 맞은 이미르는 많은 피를 콸콸 쏟았습니다. 그 피에 휩쓸려 거인들이 모두 떠내려갔어요. 암소 아우둠라도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자. 오딘 형제는 이미르의 살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뼈로는 산과 언덕을, 작은 뼈와 이로는 바위와 돌을 만들었지요.
머리카락으로는 풀과 나무를 만들자. 죽을 때 흘린 피로는 바다와 강을 만들자. 끝으로 머리뼈를 높이 던져 올려 하늘을 만들었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오디는 새로 만든 세상을 휘휘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나무 두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물풀의 나무와 누름나무로군. 이걸로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에 살게 해야지. 오딘이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자 물풀의 나무는 남자가, 누름나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만든 뒤 오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더 큰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우주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오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위대한 나무 이그드라실을 찾아갔어요. 그 나무의 뿌리에 지혜의 샘이 있거든요. 미미르여, 샘물을 마시러 왔소. 샘을 지키는 거인 미미르가 말했습니다. 지혜의 샘물은 아무에게나 내줄 수 없소. 당신이 한쪽 눈을 바친다면 모를까. 좋소.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법.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리다. 오딘은 망설임 없이 한쪽 눈을 빼내 지혜의 샘에 풍덩 던졌습니다. 미미르는 오딘의 용기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야말로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소. 오딘은 지혜의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환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졌지요. 오딘은 비록 외눈박이가 되었지만 전보다 더 큰 지혜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오딘의 지혜에 모든 신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래도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기에는 아직 모자라. 저승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오딘은 다시 한번 이그드라실을 찾아가 스스로 제 몸에 창을 찌르고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아픔이 닥쳐왔지만 오딘은 끝까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오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은 듯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오래전에 죽은 혼들이 오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딘은 그 혼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를 여행했어요. 꼬박 아흘의 밤낮이 지났을 때 오딘은 나무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딘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와 신들을 불렀어요. 나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저승의 온갖 지혜까지 얻게 되었소. 그뿐만 아니라 오딘은 룬 문자도 깨쳤습니다. 또 18가지 마법도 부릴 줄 알게 되었지요. 오딘은 본디 지혜로웠지만 한쪽 눈을 내주고 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 이그드라실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죽음 저편의 세계까지 훤히 알게 되었지요. 으뜸가는 지혜를 가진 신들의 왕이시여,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신들은 존경스러운 눈길로 오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의 오딘은 벌써 알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동화, 호수로 사라진 왕. 우터 왕은 며칠 전 파티에서 만난 아름다운 이제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멀린을 찾아갔어요. 멀린, 도와줘. 이제른과 결혼하고 싶소.
폐하, 이제르는 코널 공작의 부인입니다. 멀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도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속삭였어요.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대신 아들을 낳으면 제게 주셔야 합니다. 얼마 뒤 전쟁에 나간 코널 공작이 적의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우터 왕은 신이 났지요. 이제 이재른과 결혼할 수 있겠군. 우터 왕은 이재른과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재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멀린이 나타났습니다. 폐하, 약속대로 아기를 주십시오. 아이 이름은 아서요. 잘 키워주시오. 우터왕은 순순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멀리는 아서를 액터경에게 데려갔어요. 액터경은 자신의 아들인 케이보다 아서를 훨씬 더 아끼며 키웠지요. 그래서 케이는 때때로 아서가 미웠습니다. 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이. 형제처럼 지내다가도 종종 심술을 부렸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서는 쓸쓸했습니다. 아서가 15살 때 우터 왕이 죽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 돌계단에 꽂혀 있는 엑스캘리버를 뽑는 자가 다음 왕이다. 우터 왕이 이런 유언을 남기자 수많은 기사들이 엑스캘리버를 뽑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계단에 꽂힌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대체 언제 왕이 나타난다는 거야?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즈음 케이와 아서는 캔터베리 대성당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케이가 마상창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형, 이번엔 칼싸움이야. 이 싸움에서 이기면 형이 우승이야. 힘내. 엄청나게 덩치가 큰 상대편 기사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만 케이의 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서, 빨리 칼을 가져와. 아서는 불이 나게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칼을 어디서 구하지? 이때 아서의 눈에 멋진 칼이 들어왔어요. 어? 돌계단에 웬 칼이? 누구 것이지? 어쨌든 급하니까 잠깐 빌려야겠어. 아서는 돌계단에 꽂힌 칼을 쑥 뽑아 들었습니다. 아서에게 칼을 건네받은 케이는 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혔지요. 그 순간 상대편 기사의 칼이 댕강 부러지면서 기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케이경의 승리요. 케이는 기뻐하며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엑스캘리버다! 엑스캘리버가 뽑혔다! 케이와 아서는 대주교에게 불려갔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그들 주위에 둘러섰지요. 다시 한번 뽑아보시오. 대주교와 귀족들이 케이에게 재촉했어요. 케이는 엑스캘리버를 돌계단에 도로 꽂았습니다. 한번 뽑힌 칼이니 쉽게 뽑히겠지. 케이가 다시 뽑으려고 끙끙대며 힘을 썼지만 엑스캘리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혔어요. 이 칼을 뽑은 사람은 바로 아서입니다. 케이가 아서를 가리키자 귀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소. 눈으로 봐야겠소. 케이가 아서에게 자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아서, 네가 다시 뽑아보아라. 아서는 천천히 돌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칼을 쑥 뽑아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엑스캘리버를 뽑았어. 사람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사람들을 헤집고 멀리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서는 우터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란 말이요. 멀리니 엑스캘리버를 든 아서의 팔을 높이 들어올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서왕 만세! 왕이 된 아서는 기사들과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나란 일을 의논했어요. 란슬롯, 자네 이번 전투에서 근공을 세웠다며. 뭐, 사실 게르만족은 정말 거칠더군. 하지만 거웨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림없었지. 라슬로는 거웨인에게 그 공을 돌렸답니다. 그 무렵 유럽을 휩쓸고 있던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브리튼을 괴롭혔습니다. 아서왕은 신비로운 칼 엑스캘리버와 용맹한 열두 기사를 앞세워 그들을 물리쳤지요. 폐하, 마침내 로마 제국의 병사들과 게르만족이 이 땅에서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드레드는 아서왕의 조카였어요. 아서왕과 모드레드는 솔지베리 들판에서 맞붙어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반란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서왕은 마침내 모드레드를 죽였지만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서왕은 기사에게 말했어요. 엑스캘리버를 다시 얻은 호수로 나를 데려다다오. 호수에 도착한 아서왕은 엑스캘리버를 호수 한가운데로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얀 손이 솟아나와 엑스캘리버를 잡더니 세 번 흔든 뒤 호수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얼마쯤 지났을까요? 호수 속에서 배 한 척이 둥실 솟아오르더니 아서왕을 태우고 호수 안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뒤 아무도 아서왕을 보지 못했답니다. 아서왕은 5세기에서 6세기경 영국을 살린 영웅으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왕입니다. 원탁의 기사로 더 유명한 아서왕 이야기는 기사도 정신, 모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서유럽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원탁의 기사로 시작된 기사도 정신은 유럽의 독특한 정신문화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수도사. 옛날에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신과 통하는 거룩한 사람이라 여기는 늙은 수도사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수도사는 신도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신의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배불리 먹고 난 수도사는 신도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신도는 수도사에게 양 한 마리를 선물했지요. 이놈 도실도실한 게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늙은 수도사는 싱글벙글 신이 났습니다.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수도사는 어깨에 맨 양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잡았지요. 이 양은 나 혼자 먹으라고 준 거지. 암, 그렇고 말고. 수도사는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양 한 마리면 열 사람은 충분히 나눠 먹겠는데. 지나가던 젊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열 사람이 뭐야? 온 동네 사람이 나눠 먹어야지. 턱수염을 길게 들이운 할아버지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때 조그만 산의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양을 잡아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양을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젊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나눠달라고 하면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거야. 지팡이 짚은 할머니도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사내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젊은이의 귀에 쏙닥쏙닥 각기의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활짝 웃으며 흩어졌답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이 보드라운 털로 멋진 외투를 만들어 입어야지. 늙은 수도사는 양을 짊어지고 뒤뚱뒤뚱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무겁고 긴 수도복은 땅바닥에 질질 끌려서 더욱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수도사는 기름진 양고기를 먹고 포근한 양털 외투를 입고 다닐 생각에 힘이 절로 났답니다. 수도사가 교회 앞을 지날 무렵이었어요. 턱수염이 기다란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수도사님, 그 개를 메고 어디 가십니까? 수도사는 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개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시오? 혹시 노망났소? 수도사는 별꼴 다 보겠다는 듯 콧방귀를 핑 뀌었습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가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거룩하신 수도사님께서 웬 개를 메고 다니십니까? 개라니요? 너무 늙어서 눈까지 멀어버렸구려. 수도사는 어깨에 맨 양을 내려서 할머니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눈 좀 제대로 뜨고 보시오. 양하고 개도 구분 못하시오. 이 동네는 노망한 노인네들이 들끓고 있군. 늙은 수도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호들갑스럽게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수도사님, 그 개는 어디에 쓰려고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개란 말인가? 그럼 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왜 이 양을 보고 자꾸 개라고 하는 거지? 늙은 수도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을 내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양이 분명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이게 어디 개란 말인가? 털이 복슬복슬한 하얀 양이란 말일세. 젊은이는 수도사의 얼굴을 걱정스레 보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이건 분명 신께서 수도사님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신이시여, 수도사님을 시험해서 구해주소서. 젊은이는 신을 부르짖으며 양팔을 번쩍 들고는 조금 안 됐다는 듯이 왔던 길로 뛰어가 버렸어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수도사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양의 탈을 쓴 개를 나만 몰라보는 건가? 수도사는 양의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았어요. 그러나 수도사에게는 여전히 양으로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개로 보이는 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수도사는 다시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때 조그만 사내 아이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옳지, 저 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보이는 대로 말할 거야. 늙은 수도사는 사내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야,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수도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수도사님이 별걸 다 물으시네요. 개잖아요, 개. 사내 아이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놈, 어른을 놀리는 거냐? 이건 양이 아니냐, 양. 수도사는 답답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수도사님은 두 눈으로 뭘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양인지 개인지도 모르고 저 같은 아이한테 물어보시다니요. 뭐라고? 수도사는 당황스러워 얼굴까지 벌개졌어요. 그런데 왜 그 지저분한 개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설마 수도원에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수도사는 정말로 더럽고 징그러운 것을 뿌리치듯 둘러맸던 양을 얼른 내려놓았어요. 양은 놀란 눈으로 수도사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수도사는 양에게서 조금 물러나 눈을 비비고 깜빡거렸어요. 그러자 얌전히 다물려 있던 양의 입이 떡 벌어지고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서 붉은 혀가 날름거렸습니다. 어느새 두 귀도 위로 번쩍 솟아오르고 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꼬리도 길게 뻗쳐 올라왔어요. 이럴 수가.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혼자 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 개를 몰라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사내 아이는 양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수도사가 양을 버리고 간 거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수도사는 자기 눈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 모양이에요. 글쎄 이 통통한 양을 개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내 아이의 말에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듯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나누어 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불을 찾은 마우이. 오늘은 또 무슨 장난을 칠까? 장난꾸러기 마우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마을에 있는 불을 몽땅 꺼버리는 거야.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마우이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부엌에 있는 불을 죄다 꺼버렸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우리 집도 불이 꺼졌네. 큰일이네. 어떡하지요? 마을의 불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튿날 마을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중한 불이 한꺼번에 감쪽같이 사라졌으니까요. 불의 여신한테 가서 불을 얻어와야겠어요. 마우이는 이 소란을 구경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누가 불의 여신에게 갔다 오지? 누가 갔다 오겠는가? 초장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죽은 자들만 사는 무시무시한 곳이잖아. 아, 생각만 해도 발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그때 마우이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겁쟁이들 뿐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다녀오지요. 마우이야, 제발 얌전하게 굴어야 한다. 불의 여신에게 장난을 치면 절대로 안 돼.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우이는 가슴을 두드리며 땅땅 큰 소리 쳤습니다. 길을 떠난 마우이는 오랫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마우이는 죽은 사람들이 산다는 지하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불의 여신이요? 마우이가 힘껏 소리쳐 부르자 온몸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의 여신이 나타났어요. 산 사람이 여기에 오다니 대체 넌 누구냐? 마우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불의 여신은 우리의 조상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을에 불이 사라져 불을 얻으러 왔습니다. 네가 내 손자란 말이냐? 불의 여신은 마우이를 요리조리 뜯어보았어요. 마우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서 있었지요. 넌 아주 잘생기고 용기도 있구나. 불의 여신은 씩씩한 마우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 내게 불을 나누어 주지. 불의 여신은 새끼손가락의 손톱을 쏙 뽑아 주었습니다. 그 손톱은 금세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했답니다. 우와, 손톱이 불꽃이 되다니 정말 신기한걸. 그 순간 마우이의 장난기가 슬슬 되살아났어요. 마우이는 실수한 척 하면서 일부러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불이 꺼졌어요. 다시 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조심성이 없군. 옜다, 다시 받아라. 불의 여신은 마우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을 뽑아주었어요. 손에 물이 묻어 불이 꺼졌어요. 아, 바람이 불어와 불이 또 꺼졌어요. 제가 넘어져서 그만 불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마우이는 불의 여신을 속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마오이를 귀엽게 여긴 불의 여신은 그때마다 자기 손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 주었어요. 이제 손톱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뿔싸, 내가 저 녀석한테 당했구나. 마지막 손톱을 뽑던 불의 여신은 그제야 마오이에게 깜빡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의 여신은 더욱더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못된 녀석, 감히 불의 여신을 놀리다니. 어디 뜨거운 맛을 좀 볼 테냐. 불의 여신은 마오이를 향해 마지막 손톱을 던졌습니다. 손톱에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타올랐어요. 불길이 넘실넘실 마오이를 덮쳐왔습니다. 마오이는 잽싸게 독수리로 변해 날아올랐어요. 불길은 쭉쭉 뻗어 마오이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날개에 불이 붙었구나. 마오이는 호수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호수도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비로소 마오이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상들에게 기도를 올렸지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장난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날름날름 시뻘건 불길에 갇힌 채 마오이는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오이의 어깨에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와, 비다. 이제 살았구나. 마오이는 비를 맞으며 몹시 기뻐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는 불길을 잠재우고도 계속 내렸지요. 마오이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은 얻어오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마오이를 달랬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불은 사라지지 않았어. 불꽃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나무들이 그 불씨를 자기 몸에 받아들였단다.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가져와 쓱쓱 비볐습니다. 와, 어머니, 불꽃이 생겼어요.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불을 얻으면 된단다. 마우이 덕분에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불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국엔 마우이가 불을 찾아온 게 맞지요.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형 부부.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 집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해서 사는 형편은 아주 달랐습니다. 형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아우는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가난뱅이였습니다. 형제가 이렇듯 다르게 살게 된 건 모두 심술쟁이 형 때문이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은 집과 땅과 돈을 모두 차지하고 아우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우야, 여긴 우리 식구끼리 살기도 비좁으니 당장 내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아우가 눈물을 글썽였지만 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한 할머니가 심술쟁이 형의 기와집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주인이 고개를 배죽 내밀고 말했지요.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요? 주인 마님, 배가 고파 그러니 잠밥이 있거들랑 한 숟갈만 주시오. 안주인이 가자미 모양의 쭉 찢어진 눈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옷은 헐어서 누더기나 다름없고 때국이 줄줄 흐르는 게 시큼시큼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지를 도와줘봤자 나한테 득이 될 게 뭐 있겠어? 안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일 없으니 딴 집에 가보시오.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타박타박 고갯길을 내려왔습니다. 고갯길 끝에는 가난뱅이 아우가 살고 있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침은 죽 한 숟갈, 점심은 꽁보리밥 한 숟갈, 저녁은 맹물 한 사발. 이러다 굶어 죽겠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우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배가 고파 그러니 잠밥이 있거들랑 한 숟갈만 주시오. 아우의 아내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세상에, 이 추운 겨울에 삼베옷에 맨발이라니. 아우의 아내는 얼른 할머니를 방으로 들이고 아랫목에 있는 이불을 젖히며 말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있는 쌀, 없는 쌀을 다 긁어모아 묽은 죽 한 그릇을 쑤어왔습니다. 둥글 넓적한 밥상 위에는 물띠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어요. 큰아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고 둘째 아이는 코를 벌름벌름, 셋째 아이는 밥 달라고 울고 막내는 젖 달라고 울었습니다.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밥인데 오늘 조금 덜 먹으면 어때? 불쌍한 할머니에게 내 밥 한 숟가락 더 양보하자. 착한 아우와 아내는 할머니 앞으로 죽그릇을 밀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고마운 신세를 어찌다 갚을꼬. 주인장, 내가 달리 줄 건 없고 이 보따리나 받으시오. 할머니는 노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보따리를 풀고 쌀 나와라 하면 쌀이 쏟아져 나온다오. 콩알 반쪽만한 방에 자그마치 일곱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밤이 깊자 제일 뜨끈뜨끈한 아랫목은 할머니에게, 큰아이는 문가에, 둘째와 셋째 막내가 그 사이에 누웠습니다. 착한 아우와 아내는 누울 자리가 없어 방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졸았지요. 미안해서 어쩌나.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착한 아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주인장, 이 보따리 하나 더 받으시오. 할머니가 품속에서 파란 보따리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보따리를 풀고 비단 나와라 하면 오색 비단이 절로 나온다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보따리 두 개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할머니 말이 진짜인가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아내의 말에 아우는 조심스럽게 노란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러고는 쌀 나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쌀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파란 보따리를 풀고 비단 나와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노랗고 빨갛고 파란 비단들이 줄줄이 나왔지요. 여보, 이건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늘에서 주신 복이에요. 착한 아우와 아내는 보따리에 대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많은 쌀과 비단을 어쩌지요? 산더미 같은 쌀도 비단도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 보배지. 곳간에 꽁꽁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어찌 보배가 되겠소? 아우와 아내는 쌀을 퍼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단도 풀어 선물했습니다. 그 덕분에 헐벗고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고운 비단 옷도 입을 수 있었어요. 아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욕심쟁이 형은 배가 아팠습니다. 형은 밥을 먹다가도 뒹굴고 잠을 자다가도 뒹굴었어요. 참다 못한 형의 아내가 아우네를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이리 큰 부자가 되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했다고 관아에 일러바치겠다. 도둑질이라니요. 억울합니다, 형님. 아우의 아내는 할머니가 다녀갔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의 아내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말했어요. 여보, 빨리 그 할머니를 쫓아가 봐요. 지금 말을 타고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욕심쟁이 형은 급히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저 앞에 할머니의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째서 저희 집엔 들르지 않고 가시는 겁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욕심쟁이 형은 다짜고짜 할머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의 집에 온 할머니는 안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밥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심지어 똥 오줌 눌 요강까지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여보, 저렇게 심술궂은 할머니가 선물을 주실까요? 아, 밤새 심부름 시키면 어떡해요. 맞아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형의 아내와 아들은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보따리만 내놓으면 내쫓아버릴 테니. 형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한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꼭 참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 무섭게 할머니는 떠날 채비를 했어요. 욕심쟁이 형과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신기한 요술 보따리를 주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온갖 시중을 들어드렸는데 어째서 요술 보따리를 주지 않으십니까? 형이 뾰루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검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보따리 두 개를 받았는데 저는 왜 하나뿐입니까? 형은 막무가내로 할머니의 보찜을 뒤져
흰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볼까? 할머니가 가고 나자 욕심쟁이 형은 검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보따리 속에서 구린내 나는 똥이 고물고물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휴, 냄새. 할멈이 보따리를 잘못 준 모양이네. 그 흰 보따리를 좀 풀어보게. 형의 아내는 얼른 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린내 나는 오줌이 줄줄줄 흘러나왔지요. 똥과 오줌은 대궐 같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널따란 마당에까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욕심쟁이 형 부부와 아들은 코를 틀어막고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욕심쟁이 형 부부와 아들은 하룻밤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거지 신세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돌 조각상. 옛날에 별꽃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별빛을 닮아 반짝이고 꽃처럼 예쁘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아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백날 첫날 돌 조각상에 대고 기도를 드렸더니 태어났다고 합니다. 돌 조각상은 동네 입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매일 소꿉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거지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비쩍 마른 손에 꾀죄죄한 옷,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모양입니다. 소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잠자고 있는 그 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엄마 배고파요. 잠든 아이가 중얼중얼 잠꼬대를 했습니다. 별꽃이라는 소녀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방을 슬며시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엄마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애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 거지아이 말이야 진짜 재미있는 아이 같아. 내가 두고 온 빵을 돌 조각상이 준 선물이라고 믿었지 뭐야. 그 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돌 조각상에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돌 조각상에 진짜 영검한 힘이 있다고 믿고는 그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 아이가 아침부터 동네를 기웃거렸습니다. 거지는 무척 배가 고파 보였어요. 멀리서까지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소녀가 빵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먹을 걸 달라고 돌 조각상에 빌어보아야겠다. 돌 조각상님, 맛있는 빵 한 덩이만 주세요. 소녀는 돌 조각상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별꽃이는 마음이 아파서 또다시 빵을 돌 조각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별꽃아, 엄마가 지난번에 한 말 벌써 잊었니? 엄마가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저 더러운 거지 아이와 가까이 지내는 게 싫구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건 엄마였는데 별꽃이는 참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별꽃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돌 조각상을 멀리 버릴 거라고 했어요. 참으세요. 그래도 저 돌 조각상 때문에 예쁜 별꽃이를 낳았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엄마는 정말 돌 조각상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 아이 근처에 가지 않을게요. 별꽃이는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만 별꽃이는 틈만 나면 몰래 그 아이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별꽃이도 어엿한 숙녀가 되고 거지 아이도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청년에게 빵을 가져다 주던 별꽃이는 이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돌 조각상 앞으로 가서 청년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일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별꽃이가 잠든 청년 옆에 빵을 놓아두려고 갔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이 별꽃이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별꽃이의 심장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은 자꾸만 콩닥콩닥 뛰었어요. 별꽃이는 청년이 혹시 심장 소리를 들을까봐 얼굴까지 빨개졌습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왜 나한테 매일 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별꽃이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생각하느라 우물쭈물했습니다. 난 거지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한 번도 당신을 동정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빵을 두고 가는 거죠?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별꽃이는 지금껏 숨겨온 속마음을 한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은 마치 도망치듯 젠 걸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별꽃이는 돌 조각상 앞에서 무작정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청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청년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 간절하게 바라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별꽃이는 청년과 함께 돌 조각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지요.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돌 조각상 앞에 서 있는 청년에게 땅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았지요. 그 속에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휘황찬란한 빛깔의 금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금이잖아? 금화 덕분에 큰 부자가 된 청년은 당당하게 별꽃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별꽃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이 돌 조각상에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대요. 별꽃이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돌 조각상에 대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람들은 돌 조각상 앞에 커다란 신전을 세우고 진짜 신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돌 조각상은 위대한 신이 되어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벌레가 된 아들. 그레고르는 밤새 나쁜 꿈에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커다란 벌레로 변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꿈이었지요. 놀라서 깨어보니 벌써 아침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서둘러야지. 이러다 회사에 늦겠어.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나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벽에 달린 거울을 보니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아침 그레고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는 바로 그레고르 자신이었거든요. 그레고르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다 방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어서 회사에 가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굶게 돼. 그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레고르, 회사에 늦겠다. 네, 일어났어요. 그레고르는 분명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입에서는 찍찍 소리만 났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애타게 불렀어요. 오빠, 어디 아픈 거야? 문은 왜 잠갔어? 문 좀 열어봐. 징그러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레고르, 조금 힘들다고 회사를 빠지다니. 사장은 그레고르를 헐뜯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그레고르는 혼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애쓴답니다. 아버지가 말했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사 돈까지 빼돌리는 것 같다고요? 그레고르는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찍찍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장은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더욱 화를 냈어요. 이것 보세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서 나를 놀리는군요.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레고르가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레고르는 가까스로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문고리가 조금씩 돌아가더니 철컥 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레고르는 다리들이 제멋대로 움직여 빨리 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레고르를 보자 다들 너무 놀랐지요. 그레고르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레고르가 다가가자 사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레고르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레고르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놓고 간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선한 우유보다 썩은 사과 조각에 더 입맛이 당겼습니다. 계속 이렇게 벌레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레고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레고르는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지만 오히려 그곳이 마음 편했어요. 날마다 여동생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벌레가 좋아하는 시든 채소, 마른 빵 조각을 신문지 위에 펼쳐 놓았지요. 그레고르는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이제 기어다니는 게 훨씬 쉬웠어요. 처음보다 기분도 한결 좋아졌지요. 그레고르 대신 가족들은 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잔심부름을 하러 다녔고 어머니는 집에서 옷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레고르 방 안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레고르가 기어다닐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구를 모조리 내갔어요. 그레고르는 액자만큼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다가가 몸을 딱 붙였지요.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갑자기 나타나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그레고르, 다시는 내 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레고르는 그날 이후로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레고르는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레고르는 소파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가족들도 예전만큼 웃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옆방에서 낯선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돈을 받고 빈방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모양입니다. 이제 아침이면 가족들이 모두 일을 나가고 그레고르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는 것도 귀찮고 음식을 먹는 것도 시들해졌어요. 여동생도 예전만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지요. 음식만 갖다 주고는 서둘러 일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레고르가 잘 지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레고르의 방은 점점 더러워지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동생이 연주하는 소리였지요. 여동생은 음악학교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저도 모르게 방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오래간만에 보는 아버지, 어머니와 옆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그레고르가 여동생 쪽으로 다가가려 할 때 옆방 사람들이 그레고르를 먼저 보았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벌레를 집안에서 키우다니. 가족들도 놀라 그레고르를 쳐다보았지요. 옆방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에요. 갑자기 벌레로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달래보았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나가겠어요. 방값은 한 푼도 못 줘요. 사람들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레고르를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레고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그레고르는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영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벌레로 변하고도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그레고르는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을 곁에 두고 외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반지의 불행. 어느 여성이 미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품속에는 아기가 있었고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매가 고개를 삐죽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아기와 함께 부러진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돌봐주세요. 그러고는 푹 쓰러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받은 미매는 뛰어난 여자 군인이었어요. 용이 니벨의 보물인 반지를 빼앗아간 후 미매는 그 보물을 되찾기 위해 오빠와 함께 용이 사는 동굴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매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지크라고 불러야겠어요. 지크는 어릴 때부터 힘이 무척 세서 커다란 통나무도 한 손으로 번쩍 들곤 했습니다. 미매는 지크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크, 너는 뛰어난 용사가 되어야 해.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용과 싸워야 하니까. 용이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왜요? 지크가 말똥말똥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용이 니벨의 보물을 훔쳤거든. 그것을 되찾으려면 용을 죽여야 한단다. 지크가 청년이 되자 미매는 좋은 쇠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칼이면 용을 죽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크가 칼을 바위에 내리치자 그만 댕강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칼은 못 쓰겠구나. 용의 두꺼운 가죽을 뚫으려면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워야겠어. 미매는 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매, 나는 그동안 숲에서 사냥을 할게요. 지크가 나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허름한 차림새를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며칠 굶어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미매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살피다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신들의 왕 보탄이었습니다. 보탄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지요. 세상을 떠돌다 보니 많은 걸 알겠더군요. 제가 당신의 질문 세 가지에 대답을 하면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시겠습니까? 미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땅 밑에 사는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요? 황금을 좋아하는 니벨룽겐이 살고 있소. 미매는 보탄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차를 끓여 대접하며 또 물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종족은 누구인가요? 땅 위의 나라 리젠하임에는 바졸트와 바프노라는 두 거인이 살고 있었소. 마지막이에요. 하늘 위에는 누가 사나요?
하늘 위 바르하르 성에는 신들의 왕 보탄이 살고 있소. 밈에는 양고기 수프와 구운 멧돼지 뒷다리를 보탄 앞에 내놓았습니다. 보탄은 맛있게 다 먹은 후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줄인 배를 채웠소. 감사의 뜻으로 한 가지 더 말해주리다. 보탄은 벽에 걸린 부러진 칼을 가리켰습니다. 저 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이오.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칼을 붙일 수 있소. 이 말을 남기고 보탄은 떠났어요. 잠시 뒤 지크가 숲에서 돌아오자 밈에는 새로 만든 칼을 내주었습니다. 그 칼도 바위에 내리치자 댕강 부러졌어요. 밈에는 벽에 걸어둔 부러진 칼을 내렸습니다. 지크, 이 칼을 붙여보아라. 너라면 이 칼을 붙일 수 있을 거야. 지크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 칼을 들고 대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코 다시 붙을 것 같지 않던 그 칼이 지크의 손이 닿자 금세 단단히 붙었습니다. 내일은 동굴로 가서 용을 죽이거라. 내일이요? 알았어요. 밈에는 잠들어 있는 지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크가 용을 죽인 후 니벨룽겐의 보물을 차지할지도 모르니 가슴 아프지만 지크도 죽여야겠군. 밈에는 몰래 독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크는 칼을 들고 용이 살고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지크가 뿔피리를 불자 용이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니벨룽겐의 보물을 내놓아라. 용이 흰 연기를 피식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겁 없는 녀석이로군. 넌 내가 무섭지도 않으냐. 지크는 칼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칼을 받아라. 지크가 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용은 시뻘건 불을 내뿜었지요. 지크가 뜨거운 불을 피해 칼을 휘두르자 용의 꼬리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이어서 용의 두꺼운 가죽을 꿰뚫고 심장을 찔렀지요. 용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지크는 니벨룽겐의 반지를 손에 넣었어요. 그때 용의 피의 한 방울이 지크 손에 튀었습니다. 지크는 그것을 쓱 핥아먹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지크는 지저귀는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크가 보물을 가져가면 미메가 독약으로 지크를 죽인댔어. 우리 지크 불쌍해서 어쩌니? 지크는 새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니 미메가 약 한 사발을 내밀었어요. 큰일을 했구나. 이건 보약이니 마시렴. 지금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독약으로 죽이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미메는 칼로 지크의 등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크의 칼이 더 빨랐지요. 결국 니벨룽겐의 반지는 지크가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신의 왕 보탄은 지크의 할아버지였고 지크를 지키기 위해 보탄이 미메의 집을 찾아왔던 것이랍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지크는 반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곤충들의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마을 어른들을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면 달려가 도와드렸지요. 또 옆집 아이가 울면 업어서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야. 저 아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을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지요. 어디 마실 물이 없을까? 마침 그때 빨간 열매가 열린 나무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따서 덥석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몸이 이상해. 소년의 몸이 자꾸자꾸 작아지더니 마침내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개미들이 나타났습니다. 개미들은 소년을 보고 우르르 달려왔지요. 아랫마을에 사는 그 나쁜 녀석 맞지? 그래, 틀림없어. 어서 끌고 가자. 개미들은 소년을 꽁꽁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소년이 끌려간 곳은 곤충들의 재판소였어요. 재판관 사마귀가 큰 소리로 소년을 꼬지졌지요.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제가 죄를 지었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재판소에 모여있던 곤충들도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정말 뻔뻔한 녀석이군. 배짱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몇 년 전 우리 할아버지는 너에게 잡혀 다리를 뜯기셨어.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아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지. 어릴 때 친구들과 배짱이를 잡아 놀곤 했지. 그중 한 마리가 저 배짱이의 할아버지였나? 이번에는 개미들이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네 발에 밟혀 죽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칠 전에도 네가 우리 집을 밟아 집이 무너지고 많은 가족들이 죽었어. 그런 일도 있었나? 구석에 있던 메뚜기도 울면서 뛰어나왔지요. 우리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은 너와 네 친구들 손에 잡혀 산채로 불에 구워졌어. 다른 벌레들도 소년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꿀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우리 아기 벌레들을 죽이고. 이 소년에게 어떤 벌을 내리면 좋겠소? 사마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 앞다투어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 녀석의 다리를 떼어버립시다. 우리 개미떼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밟아 죽일게요. 아니에요. 불에 노릇노릇 구워먹어야 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억울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년이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누군가가 내 발다리를 강제로 자르고 내 눈앞에서 부모 형제를 죽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소년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참지 못할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의 입장을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마귀는 곤충들을 돌아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요.
소년이 진심으로 용서를 비니 용서해 줍시다. 소년이여, 만약 또다시 같은 죄를 지으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마귀는 소년에게 노란 열매를 하나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받아 입안에 넣었지요. 다시 눈앞이 어질어질,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소년의 몸은 쑥쑥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휴, 큰일 날 뻔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겠어. 그 후로 소년은 다시는 곤충들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이 오는 곳. 아테네에서 칼키스로 피신해 온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 테오프라토스와 만났습니다. 스승님, 리케이온 학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테오프라토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흡족한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화가 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니코마코스였습니다. 니코마코스야, 성급하게 화부터 내지 마라. 그리고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를 달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칼키스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아테네 사람들은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이려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을 피해 칼키스로 온 것입니다. 테오프라토스가 돌아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에게 말했습니다. 산책하며 이야기 좀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난 니코마코스를 달래주고 싶었지요. 아버지는 행복하시다고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쫓겨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니코마코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니코마코스는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단다. 온갖 사치와 즐거움을 누리다가 끔찍하게 죽은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을 생각해보렴.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가요? 니코마코스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욕심을 억누르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란다. 이때 느끼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욕심을 어떻게 억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니코마코스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나타낼 때 너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면 된단다. 니코마코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화를 낸 것은 너무 지나친 건가요? 그렇지. 성급한 것은 지나친 것이고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은 모자란 것이겠지. 니코마코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내 헤르필리스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들어 아소스가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아소스에는 아내 헤르필리스가 머물고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르필리스를 만난 것을 늘 행복해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메테르 신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믿음을 키워가면 행복은 더 깊어진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니코마코스는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행복했을까요? 니코마코스가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감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억누르지 못했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지. 욕심이 지나치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는 참기 어려울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니코마코스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니코마코스를 바라보았어요. 니코마코스야,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란다. 니코마코스는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아버지가 왜 이곳에 쫓겨와서도 행복하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니코마코스는 마음이 왠지 불안했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을 청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모습의 자신이 스승인 플라톤과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자네는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가? 네, 욕심을 억누르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껏 사는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쥐고 있던 청동 구슬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목숨 걸고 한 맹세. 옛날에 다르샤라고 하는 한 남성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르샤가 기다란 밧줄을 들고 숲속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흥, 그까진 약속 좀 못 지켰다고 그렇게 난리들이야? 그래, 약속대로 내가 죽어버리면 되잖아. 다르샤는 정말 죽기라도 하려는 듯 나뭇가지에 밧줄을 휙 던져 걸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쌩 불어오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목숨까지 버릴 만큼
힘든 일이 있나요? 다르샤는 깜짝 놀라 검은 옷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옳거니 말로만 듣던 은혜의 여신인가 보군. 예,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다르샤라고 하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제 아내와 어린 딸까지 굶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해서 이렇게. 다르샤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참 안 됐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지요. 대신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요?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지요. 그러자 검은 옷의 여인은 다르샤에게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건네고 사라졌어요. 다르샤는 금화 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라고. 금화야, 금화. 다르샤의 아내는 몸이 아파 어린 딸 라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금화라고요? 또 누구의 돈을 가로챈 거죠? 당신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이 금화는 은혜의 여신이 우릴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준 거라고. 다음 날부터 다르샤는 온종일 밖을 떠돌며 흥청망청 금화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르샤는 검은 옷의 여인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쌩하는 바람과 함께 그 여인이 나타났어요. 다르샤, 오늘이 당신이 약속한 날입니다. 당신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지요? 이런 어쩌죠? 저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답니다. 당황한 다르샤는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의 딸 라냐예요. 뭐라고요? 그럴 수는 없... 여인은 어느새 창문을 열고 잠든 라냐를 끌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차에 싣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지요. 라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라냐가 묻고 또 물었지만 검은 옷의 여인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차가 도착한 곳은 푸른 나무들로 빼곡히 둘러싸인 커다란 성이었어요. 도대체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이 커다란 성을 내일 아침까지 말끔히 청소해 놓으라면 그렇게 할 테니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검은 옷의 여인이 싸늘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까지 이 성 구석구석 말끔히 닦아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줄 알아라. 그러더니 검은 옷의 여인은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라냐는 당장 빗자루를 들고 널따란 성 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쓸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 무슨 성이 이렇게 넓담? 어른 셋이 밤새워 쓸고 닦아도 모자라겠는걸? 어차피 혼자서는 못할 게 뻔한데 잠이나 자자. 빗자루를 팽개친 라냐는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검은 옷의 여인이 나타나자 라냐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성은 혼자 청소하기엔 너무 크고 지저분해요. 대신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너는 약속이라는 걸 참 쉽게도 하는구나.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번 일은 쉬우면서도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한 일이지. 내일 아침 내가 돌아올 때까지 100번째 방문을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만약 이번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정말 약속을 지킬게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해요. 라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목숨을 거는 것이 꼭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검은 옷의 여인은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100번째 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볼 틈도 없었지요. 도대체 그곳에 뭐가 들어있기에 절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지? 혹시 보석이 잔뜩 쌓여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징글징글한 짐승이라도 기르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라냐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에이, 살짝만 열어보고 닫으면 되지 뭐. 내가 문을 열어봤는지 누가 알겠어? 라냐는 기다란 복도를 지나 100번째 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꼭 닫힌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답니다. 100번째 방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 깜깜했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라냐가 실망을 하고 돌아서려 할 때였어요. 라냐, 너는 또 약속을 어겼구나. 목숨을 걸고 맹세했을 텐데. 화들짝 놀라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옷의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설마 제 목숨을 대신 제가 다른 걸 해드리면 안 될까요? 네가 나에게 무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10년 뒤에 절 찾아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모두 드릴게요. 목숨을 살려주겠다만 방금 내가 내뱉은 말은 잊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검은 옷의 여인은 갑자기 한 팔로 라냐를 낚아챘어요. 몇 시간 후 라냐는 낯선 숲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누워 있는 거지? 그때 마침 사냥을 나왔던 왕자가 라냐를 발견했어요. 아니, 그대는 어쩌다 이곳에 쓰러져 있는 거요? 왕자는 황급히 뛰어가 두 팔로 라냐를 일으켰어요. 라냐의 황금빛 머리칼이 왕자의 손등에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는 그만 사랑에 빠졌답니다. 왕자는 라냐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곧 왕과 왕비가 된 그들은 씩씩한 아들 레오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라냐가 이제 막 잠이 든 레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순간 쌩하는 바람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라냐, 내가 약속한 날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했지. 나는 내 아들 레오를 원한다. 그러더니 여인은 레오를 낚아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라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넋을 잃고 울어댔습니다. 라냐의 울음소리에 막 잠을 자려던 왕이 달려왔지요. 라냐는 비로소 검은 옷의 여인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라냐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은 어쩌자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리 쉽게 했소? 라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네 명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저 여우 같은 왕비가 귀엽고 일을 저질렀군.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도 감사하거나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덮어 씌우더니 잘 됐어. 이렇게 속삭이던 신하들은 라냐를 벌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날 밤 네 명의 신하는 잠든 라냐를 업고 나와 춥고 바람 부는 왕궁 꼭대기에 몰래 내려놓았어요. 레오. 라냐는 꿈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눈을 떴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거지? 라냐는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세워진 빗자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군. 내일 아침까지 성 안을 말끔히 청소해 놓기로 약속한 적이 있지. 라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비질을 했습니다. 한층 한층 열심히 쓸고 닦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쌩 불어왔습니다. 라냐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레오가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레오, 사랑스런 내 아들. 라냐가 레오를 끌어안고 우는 사이 여인의 검은 옷자락이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속고 속인 토끼와 자라. 아이고 아파라. 이거 죽을 병이 틀림없구나. 용궁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용왕이 큰 병에 걸렸거든요. 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궁은 하루하루 시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한바탕 물보라가 일더니 호련이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용왕의 병이 위급하니 큰일이로구나. 이 병엔 딱 한 가지 약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용왕이 사정하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토끼의 간이다. 용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렀어요. 어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너라. 용왕의 말에 문어가 물었습니다. 토끼라 하면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요? 하지만 용왕도 토끼를 본 적이 없기에 대답을 할 수 없었지요. 모두들 토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아라. 우선 토끼는 귀가 길쭉하지요. 눈은 빨갛다고 들었습니다. 앞발은 짧지요. 그러나 뒷발은 길다고 들었습니다. 꼬리는 뭉툭하다 했습니다. 신하들이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듣고 용궁의 화가가 토끼를 그렸습니다. 화가가 그린 대로 생긴 짐승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용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선뜻 나서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자라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트로 나갈 수 있는 소신이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토끼 그림을 모가지 속에다 감추고 물길 따라 허이허이 길을 떠났습니다. 무트로 나온 자라는 산속으로 기어갔어요. 나무 옆에서 잠깐 쉬고 있는 자라 앞으로 노루가 지나갔습니다. 앞발이 긴 걸 보니 토끼가 아니구나. 조금 있으니 다람쥐가 지나갔습니다. 꼬리가 긴 걸 보니 저 동물도 아니야. 잠시 뒤 자라 앞으로 또 다른 동물이 지나갔어요. 눈은 빨갛고 귀는 쫑긋하고 앞발은 짧고 꼬리는 뭉툭했습니다. 토끼가 틀림없었지요. 아이고 도생원 반갑습니다. 자라는 황급히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 수국에서 대장군을 하실 분이라고 용왕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시오. 내가 대장군을 한다고요? 토끼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라는 넉살 좋게 토끼를 칭찬했어요. 지혜로운 도생원이라면 가능하고 말고요. 토끼는 귀가 솔깃했어요. 자라는 토끼가 좋아할 만한 말만 계속했습니다. 우리 수국은 사냥꾼과 올무도 없어서 어디든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지요. 자라의 말만 믿고 토끼는 자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용왕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용왕은 깜짝 놀란 토끼를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토끼는 들어라. 내병이 깊어 시름이 깊던 차에 우연히 약을 알아냈는데 그게 바로 너의 간이도다. 토끼는 자라의 말에 속았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토끼는 한 가지 꾀를 생각했어요. 용왕님, 지금 제 뱃속에는 간이 없습니다. 간이 없다니, 말도 안 되는 꾀를 부릴 생각은 마라. 용왕은 버럭 고함을 쳤어요. 그러자 토끼는 눈물을 찔끔거렸습니다. 본래 저는 달나라에서 놀던 짐승이라 간을 꺼냈다 넣었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제 간은 명약 중에 명약이라 그 보관 또한 남과 다릅니다. 한 달의 보름은 개수나무 아래 매달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리고 또 보름은 뱃속에 고이 넣어둡지요. 진즉에 말씀하셨으면 가져왔을 터인데. 토끼가 그럴듯하게 말하니 용왕은 아리송했습니다. 보다 못한 자라가 토끼를 나무랐어요. 어찌 생명이 있는 짐승이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헛된 말에 용왕님이 속을 줄 아느냐. 그러자 토끼는 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배를 갈라보면 알 것 아니오? 용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배를 갈랐는데 간은 없고 토끼만 죽으면 어쩌겠는가? 결국 용왕은 토끼 말을 믿기로 했지요. 토끼를 후하게 대접한 뒤에 자라는 토끼와 함께 무토로 가서 토끼의 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닷속 맛난 음식을 실컷 먹은 토끼는 자라 등에 매달려 무트로 나왔습니다.
어서 간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오. 그러자 토끼는 깔깔 웃었어요. 이 미련한 자라야 뱃속에 간을 어찌 꺼낸단 말이냐? 토끼는 멍하게 서 있는 자라를 남겨놓고 깡충깡충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농부와 상인. 옛날 신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아테네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가난했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농부는 하루 일을 마치면 여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내겐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집이 있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농사지을 땅이 있고 펄펄 넘치는 기운이 있어 감사합니다. 농부의 이웃에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집은 아테네에서 제일 크고 화려했으며 철문으로 굳게 닫힌 방에는 세어도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금화가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도 상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테나 여신께 더 많은 곡식과 황금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아테나 여신은 농부와 상인에게 말했어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하겠다. 그러자 상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털어 아테나 여신의 황금 조각상을 만들겠어. 그러나 농부는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테나 여신께 바칠 수 있는 건 따뜻한 수프 한 그릇밖에 없답니다. 제가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으로 만든 것이지요. 상인은 그 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웃나라까지 건너가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조각가에게 아테나 여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보름쯤 지나자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조각상이 상인에게 배달되었지요. 이만하면 아테나 여신도 만족하시겠지. 이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여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 상인은 잔뜩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테나 여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어요. 상인의 집에는 여신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저렇게 크고 화려한 조각상은 처음 보는걸? 아테나 여신이 어떤 선물을 내리실까 정말 궁금하군. 하지만 농부는 차마 축제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신이 상인과 농부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농부는 황금 조각상은커녕 작은 돌 조각상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축제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농부는 아테나 여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곧이어 세찬 바람이 불어
낡은 유리창을 흔들어 댔어요. 농부는 창문을 닫으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농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누더기를 입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밖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세요? 축제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오. 밤이 깊었으니 우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함께 집을 찾아보기로 해요. 농부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향이 극한 수프와 빵을 내왔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런데 젊은 부부가 어째서 죽제도 들기지 않고 벌써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할머니가 묻자 농부는 아테나 여신께 황금 조각상은커녕 수프 한 그릇밖에 바칠 수 없는 처지를 하소연했어요. 아테나 여신은 분명 제가 여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농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농부여. 아무리 화려하고 값진 선물이라 해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딱딱한 돌덩이나 마찬가지라오. 작고 볼품없는 돌멩이 하나라도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건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귀한 선물이지요. 이튿날 희미하게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퍼붓던 비는 어느새 뚝 그쳤어요.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간밤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옷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옷을 입고 농부 부부가 깰세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갔지요. 날이 밝자 농부의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추했던 농부의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깬 농부 부부는 집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 좀 보세요. 아내가 외치는 소리에 농부는 창가에 놓인 탁자로 다가갔어요. 아니, 이건 아테나 여신상이 아니오. 정말이지 그것은 아테나 여신을 본뜬 조그만 조각상이었습니다. 농부는 황금 조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조각상의 얼굴이 간밤에 다녀간 할머니처럼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아테나 여신이 내게 엄청난 선물을 해주시겠지? 상인은 집으로 찾아올지 모를 아테나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해질 무렵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아테나 여신이 오셨나 보군. 상인이 뛰어나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에이, 재수없게 더러운 거지가 어슬렁거리다니 썩 꺼지지 못해. 상인은 버럭 화를 내며 할머니를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나 상인의 집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황금으로 만든 아테나 여신상은 불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아테나 여신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게 분명해. 사람들은 불에 탄 상인의 집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아테나 여신이여. 당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황금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어째서 제게 이토록 큰 불행을 주십니까? 상인은 땅을 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테나 여신의 목소리가 가만 가만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쌓은 마음은 어떤 힘에도 무너지지 않는다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창과 방패. 중국 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한나라의 학자 한비가 진나라 왕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진나라 왕이 천하를 통일하려고 한나라를 쳐들어오자 군사를 거두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지요. 진나라의 다다를 무렵 한 나그네가 한비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나라 왕을 만나봐야 소용없는 일이오.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오? 평소에 말을 더듬는 한비는 힘주어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라는 왕의 어진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라오. 그런데 진나라 왕은 어진 사람이 아니니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말이오. 한비가 별말이 없자 나그네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옛날 어제기로 소문난 요왕 시절에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소. 이때 신하 순이 어진 마음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했소.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는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비가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 순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질기로 소문난 요왕은 무엇을 한 것이오? 나그네는 갑작스런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비는 다시 물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어진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요왕의 백성들은 다툴 일이 없어야 맞을게요. 그러나 신하순이 백성의 다툼을 바로잡았다는 것은 요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오? 나그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그네의 표정을 보고 한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초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오.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장수를 보았소. 장수는 자신의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니 자신의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 내가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겠냐고 물으니 장수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이다. 한비는 더듬대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요왕과 신하순의 경우도 장수가 파는 창과 방패와 마찬가지요. 어진 요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순이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순이 잘한 것이라면
유왕이 잘못했다는 것이니 말이오. 그러니 나라는 왕의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당신의 말은 모순이 아니겠소? 라그네는 한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왕이 어진 마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상과 벌을 주었다면 천하를 좀 더 쉽게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오. 한비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비는 진나라에 도착했어요. 진나라 왕은 한비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그러나 옛 친구인 이사는 한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왕이 자신보다 한비의 재주를 더 높이 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비는 진나라 왕에게 한나라에서 진나라 군사를 거두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비는 긴장이 되어 평소보다 말을 더 더듬었지요. 이때 이사가 진나라 왕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한비는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방해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비는 이사가 자신을 모함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나라 왕에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왕이 좋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신하는 중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그런 신하는 왕을 속이고 왕보다 더한 힘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한비의 말에 진나라 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한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한비는 자신과 한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이사가 한비를 찾아왔어요. 한비는 이사에게 호통을 쳤지요. 이놈 이사야, 어찌 신하가 바르지 않은 말로 왕의 귀를 어둡게 하느냐. 이사는 한비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나라를 위해서 재주 많은 자네를 살려둘 수가 없네. 그러니 조용히 떠나시게. 이사는 품에서 약을 꺼내 한비에게 건넸습니다. 한비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을 했지요. 이사야, 내가 정말로 진나라를 위한다면 부디 진나라 왕의 눈과 귀를 막지 마라. 이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용은 잘 길들이기만 하면 탈 수도 있지만 용의 목 아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용은 바로 왕이고 거꾸로 난 비늘은 왕의 노여움이 아닌가. 한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을 설득할 때 왕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우선이거늘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내가 왕의 노여움을 사 죽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모순이 아닌가. 한비는 망설임 없이 이사가 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추후 진나라는 한비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중국을 통일하게 된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곤충들의 재판 이야기에서는 곤충들을 괴롭히던 한 소년이 곤충들에게 벌을 받을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소년처럼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나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연못에 조그만 돌을 던졌을 뿐이지만 연못에 사는 작은 개구리는 그 조그만 돌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